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항저우에서 G20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한 결과들이 속속 아침 신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수석을 만나서 핵 문제가 해결되면 사드 배치는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셨다고 하고, 시 주석은 한 번도의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분 모두 자국 이익을 대변해야 되고 자국 국민들을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시 주석 입장에서는 내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중국이 한반도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그런 입장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연배가 좀 드신 분들 같으면 젊은 날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해 보시면 아마 뚜렷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차이점 가운데 하나는 젊은 날에는 자기를 중심으로 많이 생각했다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자기 외에 주변 사람들을 조금 더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의 처지를 조금 더 생각하고 그리고 또 주변의 사람들의 어려움을 자신의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것을 아마 느끼시고 계실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어떤 나라가 선진화되어 간다는 것은 물질적인 성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성숙도, 정신적인 완성도란 부분들이 동시에 발전할 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선진국이다 그리고 또 대국이다 이런 표현을 저는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많은 종류의 특성 가운데 정신적인 건강함, 정신적인 성숙도, 정신적인 선진화를 우리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지표는 뭐냐? 그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다른 사람의 처지와 상황과 환경을 생각하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을 좀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종류의 정신 상태가 더 높을 때 그것이 바로 선진화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선진국을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소수자 권리가 전혀 보장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성장하면서 선진국에서는 뚜렷하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야겠다. 소수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쪽으로 아마 선진국은 계속 이동해왔고 또 최근에는 사람을 넘어서 개라든지 말이라든지 그런 동물들의 권리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배려하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중국이 앞으로도 진정한 의미의 선진사의 대국이란 그런 타이틀을 가질 수 있는 게 걸맞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입장, 타자라고 그렇게 하죠. 타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행편을 깊이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고 자신의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성숙도를 보이는 그런 시간이 돼야 진정한 의미에서 대국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 주석의 이야기를 이해하면서도 아 저분들은 아직도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구나. 남중국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네바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많은 물류가 이동하는 주변 국가들을 생각하게 되면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공병호 TV에서는 타자를 긍휼히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선진화의 지표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